시즌 2 옥션 올킬 스타리그. 최고의 선수 활동되는 단나나의 리그 WCS 코리아 시즌 2 옥전 올케스트라이고, 자 오늘 32강 개막전 여러분께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받은 게임 전문가 엄지영씨 김정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바로 완전 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스타리그가 무려 235일 만이거든요. 235일 만에 스타리그 다시 하니까 이분들도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네, 정말 저만큼 그 갈증 났던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일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아, 참. 쭉 네. 노셨어요. 예. 네. 네, 우리 그 김정민 해설은 처음이에요. 아, 그렇죠. 저는 데뷔전이에요. 솔직히 설레입니다. 예, 네, 아, 그러네요. 네, 굉장히요. 네. 네, 어제 저녁에도 그래서 혼자서 막 실실 웃으면서 잤는데 또 이렇게 앉아서 235일 만에 하는 무대에 딱 서니까 굉장히 기분 좋고, 네. 오늘 열심히 중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시즌 안에서는 화면을 받아서 그것도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팬들 모시고 하니까 정말 중계할 만이 나는 것 같다. 여러분 기쁘시죠? 화면 잡고 있어요. 다시 한번. 네, 오케이 오케이. 반응 좋아. 오늘 반응 좋아. 반응 좋아. 여러분 235일 만에 스타일이 돌아오시니까 돌아오니까 기쁘시죠? 에너지가 네. 그냥 네. 일당 백이시네요, 다. 이게 또 현장 맛이야, 현장 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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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그 관중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배심원 뭐도 좋긴 좋긴 좋았지만 그 학생들. 예, 근데 이렇게 관중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예, 거를 굉장히 기대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시즌 1 때 어떤 이 사랑빵 같은 요 맛. 네. 아, 요 막 그 요런 그 느낌 요것이 사라지는 거는 또 아쉽긴 했었거든요. 네, 그 시즌 3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그거 그때 하면 돼, 그때 하면 돼요. 네. 네, 무대 위에 또 이 사랑방 약간 올려가지고. 네. 네. 아, 그냥 드시면서 오늘 열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오늘 드시면서 하죠. 드시면서. 경기 네. 최소 열 경기죠. 최대도 열 경기지만. 네. 열 경기가 준비돼 있어서 올해 또 장기전 같이 달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무대 위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막 이렇게 중계석 딱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소파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유럽 스타일이요. 네. 유럽 스타일. 네. 지난 시즌 네, 그 아기자기한 이 느낌은 또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아, 또 열혈 중계 또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계속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호흡하는, 자, 그런 WCS 코리아 시즌 2 옥션 오케스트라 리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WCS 코리아 시즌 2 옥션 오케스트라 리그는요, 주최 온게임넷과 스포츠 조선 그리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요, 옥션이 후원해서 앞으로 약 석 달간 신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회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자, 이번 주 다음 주 32강 하는데 하루에 두 개죠. 단판 듀얼 토너먼트예요. 네, 그래서 딱 2주 만에 16강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금방 뒤에 16강, 뭐 8강, 4강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네, 오늘 뭐 화요일과 목요일에 네, 또 경기가 이제 계속 준비가 돼 있고요. 그렇죠. 예, 3판 양승이 아닌 게 약간 그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단판 듀얼, 야, 이거 또 맛이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처음. 처절한 맛이 있고 짜릿한 맛이 네. 있고 막 그래요. 네. 한 방에 갈 수 있는 이런 막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네. 장단 있겠습니다. 이렇게 룰이 정해졌지만 선수들은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정해진 걸 1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긴박감 넘치는 상황에서 올인 빌드 사용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아까 이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게 바로 정글이지 않습니까? 정글. 진짜 정글이죠. 어디에 독충이 숨어 있을지 모르고, 어디에 어떤 덫이 있을지 모르고, 어디에 어떤 맹수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게 32강 정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면 우승하면 2만 불, 그리고 준우승하면 12,000불. 그다음에 또 시즌 2에 또
파이널 가면 또 4만 블록 싸우게 됩니다. 한번 네. 터지면 계속 줄줄 터지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번 참 새로 만든 맵이죠. 아 광안리 비치가 되는군요. 광안리 네. 비치. 네, 광안리 비치와 아나콘다. 예. 네, 맵 이름들이 강렬하죠. 또 아나콘다 맵 자체가 아 뭔가 아마존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개 맵이 들어왔는데 특히 광안리 맵은 맵 퀄리티가 굉장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한 16강부터 보시면. 그냥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그런 맵들이 저희가 준비가 해놨어요. 네, 네. 우리 그 어떤 e스포츠 가장 크게 성장했었던 그런 상징적인 이런 공간인 광안리를 모델로 해갖고 아주 멋진 맵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자, 32강 테란 8, 저그 14, 토스 10입니다. 아, 저그 많아요. 네, 저그가 아주 많이 출전을 했고 종족 전체적인 비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프로토스가 개인이 가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번 시즌 예, 아 이제 슬슬 뜨거워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 프로토스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테란이 수가 좀 줄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수용 이벤트인데요. 선수가 일단 올킬을 하면 32형 LED TV를 드리고요. 결승 4대빵 32형 LED TV, 4강 4대빵 결승 진출하면은 진동 게이밍, 오 진동 게이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대형 승리로 8강에서 이겨 4강 가면 닥터 마우스. 의사 선생님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교하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러면 선수가 네. 올킬에서 전승으로 우승하면 여기 있는 걸 다 받는 거겠네요. 네. 와, 그렇죠. 네. 네. 16, 아, 저 마우스! 저 있는데 안 뜨는 거 있거든요. 아껴놓고 있는 거예요. 예, 브랜드 말을 말씀 못 드렸죠. 저 아껴놓고 있는 거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여러분께 또 직접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출석 체크 이벤트. 내 경기 출석한 관객들 추첨을 통해서 SSD Q시리즈 뭐 그리고 고급 마우스 드리고요. 진출자 맞추기 이벤트 16강 진출자를 맞추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타리그 페이스북 개설 이벤트가 있는데요. 스타리그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른 후에 현장을 찾은 관객 중에 상품을 더 드립니다. 선착순입니다. 그리고 현장 경품 이벤트 군단의 심장 패키지 2분, 스타트 모자 1분, 불안한 복권 5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외국에서 오실 것 같아요. 영어 중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영어 청취가 가능한 리스버를 드려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영어로 들을 수 있어서 이제 경기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 팬분들도 현장에 또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32강 치러봐야 할 텐데 또 준비된 것들이 더 있습니다. 어떤 대진들로 대변을 하게 되는지 하나하나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 그룹 A, B, C, D, 뭐 E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아, 김민철이 정수현, 그러니까 맨 윗줄의 선수가 C도 있고 아랫줄의 선수를 찍은 거예요. 네, 그만큼 이 선수를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네. 네, 좀 세게 얘기해서 이 선수를 만나면 내가 이길 것 같다. 16강 간다? 네, 그래서 김민철은 정승일, 이신영은 이병렬 이런 순서대로 쭉 아래에 있는 선수를 찍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영호, 신입원, 뭐 신재욱, 정우영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에 있는 선수들은 추첨으로 들어왔습니다, 추첨으로. 네. 네. 그렇지 않아 김우진이 김정훈을 찍었나요? 그렇네요. 요즘 김정우 선수 잘하는데. 예, 김정우 선수가 이제 나날이 강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김정우 선수의 프로토스전이 아쉬운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 이번 주 목요일에 진짜 김유진이 찍은 김정우 단판대결 펼쳐지겠네요. 이렇게 그룹 A, B 오늘하고 CD는 이번 주 목요일에 경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경기죠. 그룹 E와 F인데 야 그룹 E는 진짜 아까운 선수들 다 아깝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에서 떨어뜨리기 네. 아까운 조화예요. 한 명이라도 아 이번 스타리가 4강까지 올라왔으면 하는 선수들이 주르륵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는 선수가 누가 될지 누가 떨어져도 아쉬운 대진들인데 그룹 B조가 상당히 재밌어 보이네요. 아니 이 선수가 이 선수를 찍은 게 약간 갸우타게는 만들어도 어느 정도 다들 일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되는데 황강호가 허영무 찍은 거는 야 정말 네. 대담한 선택이 아니었나. 허영무 선수가 요즘 진짜 와 정말 괄목상대 장난 아니게 바뀌었거든요. 네, 약간 과장 못하면 이미 허영무는 거의 티빙 때의 느낌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마지막 앞으로도 네. 마지막 그렇죠. 네. 자 이제 오늘 경기 김민철과 정승현이 먼저 붙고요. 이영호 신입범이 대결한 다음에 듀얼 토너먼트 갑니다. 그리고 그 경기 끝난 다음에 두 번째 경기로 그룹 B 이신영, 이병렬, 신재욱, 정우영 야 코리아 시즌1 우승자 그리고 시즌1 사실 전체 우승자가 오늘 다 나오네요. 네, 최강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명의 선수가 오늘 그룹 A, 그룹 B를 뜨겁게 예, 달궈 줄 텐데 이러면서도 칼을 갈고 있었던 이영호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 네. 여기 또 이영호 선수가 요즘에 그 어느 때보다 세상 살면서 도끼가 가장 바짝 오를 때. 네, 신종철로 신종철로 하는데 요즘 네. 택배 비싸 완전히 죽었잖아요, 여기가. 근데 그 이신영 선수한테는 김민철 선수가 상당히 강한 뭐 이기기도 역전승하기도 했고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이신영과 이영호는 서로 이기고 하고 있는데
김민철은 이런 것 때문에 무지약하거든요. 네. 여태까지 와 오늘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가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모습은 인간 상성도 이런 인간 상성이 없다. 이 정도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예, 오늘 경기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추첨으로 그룹 A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김민철과 정승희 어떤 모습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고의 선수가 결정되는 다나나의 리그 WCS 코리아 시즌2 옥션 올케스타 리그 30위가 개막전입니다. 개막전이니까 당연히 지난 대회 우승자 김민철부터 나와야죠. 네, 김민철 아주 최고의 모습으로 0대3의 상황에서 4대3으로 역시 감동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WCS 파이널에서 야 좀 아쉬웠어요. 근데 거기서 아쉬움을 이번 시즌 다시 한번 우승 그리고 시즌2 파이널까지 올라가면서 거기 네. 다 해버려야죠. 네, 맨날 이기고 뭐 맨날 우승하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강한 선수들하고 이렇게 싸움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예, 제가 뭐 WCS 뭐 시즌1 GSL에서는 우승했고 그 다음에 시즌 파이널에서는 저구 중에 이거 누가 탑이야? 예, 그걸 증명했고 예, 그랬으면 된 겁니다. 그 정도면 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증명했고 한 번 더 먹어야죠. 연속해서 먹고 뭐 돈도 따고 네. 그리고 그래야지 KT 진한 다음에 그 마지막 파이널 가거든요. 11월에 그러니까 그런 그 포인트로 WCS 포인트 비해서라도 이번 대회 확 그냥 연달아 먹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정승인 아, 전 이 선수 다짐하지 못했는데 전 이 선수 마인드가 마음에 들어요. 선수로서 예 유럽이나 미국을 선택을 하지 않고 지역을 한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외국 팀인데요. 루프 네. 게이밍 유일한 외국인 소속 선수예요. 그니까요. 네, 그런데 네, 바로 이 치열한 대한민국 정글도 이런 정글이 없죠. 그쵸. 진정한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런 곳에서 살아남은 정승인이 처음부터 우승자를 만난 것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대진이긴 하겠습니다. 예, 정승인 선수가 사실 옥겜넷에 아 지금 뭐 로얄 로더 이기는 한데 나온 적이 있어요. 듀얼 토너먼트 출전해갖고 이제 아깝게 최종전까지 갖고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계 했었거든요. 그 최종전 테스트하고 저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오동통했었고 예, 살을 어마어마하게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뺐었는데 지금은 너무 마른 정도까지 갔다가 딱 보기 좋은 그렇죠. 예, 요즘 딱 되겠네요. 예, 건강하면서도 네. 꽃미남의 느낌이 드는 아주 좋네. 업그레이드 외모로 네, 아이 체중 조절로 만들어 업그레이드 외모 이런 데 조심해야 되는데 체중 관리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는 정승입니다. 진짜 북미나 유럽 외국 팀인데 북미나 유럽 상대적으로 쉬운 데 태권지 않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네. 한번 승부 내겠다. 당당히 돼서 근데 바로 김민철은 찍혔어요 지금요. 예, 사실 그 유럽이나 미국 예 우리나라 예 상금이 다 똑같죠. 네, 그래도 그래서 이제 해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더 쉬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딱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뚫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멋진 건데 정말 멋진 거고 그 뭐 이 정승희 선수 이제 아이디 자체가 625 예, 유희왕 예, 그래가지고 그 어떤 만화 주인공 이름이었는데 정말 만화 스토리 같은 예? 그 소년 만화 이렇게 뭐 어떤 대회 참가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나는 강자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난 선택하겠어. 네. 나는 솔직히 뭐, 이해가 안 가지만 나는 네. 스타일. 나는 상금보다 강자와의 대결을 즐겨. 뭐 이러면서 해 가지고 네. 멋있게 뚫었는데 제일 센 애가 딱 찍어. 막 이런. 네. 첫판부터 지금 가시바퀴. 네. 스스로 이런 가시바퀴도 없죠.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우승자를 만나게 됐고. 꺾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이슈가 완전 없는 거죠. 네. 네. 진짜 뭐 아니면 도에 원래 이런 그 승부세에 그렇습니다. 양 선수들의 경기 좀 끝나서 가겠습니다. 이번 옥션 올케스타 리그 개막전입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죠. 네. 자, 지난 대회 우승자 김민철과 김민철이 지명한 정세일과의 대결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단판이기 때문에 네. 단판이어도 진짜 난리난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스타리까지 올라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올라온 다음에 날비를 선택한 이 배짱을 부리는 선수가 분명 꼭 한 명 있습니다. 네. 그 한 명이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이 경기 우승자의 그런 포스 챔피언의 네. 능력을 보여줘야겠죠. 1, 2경기에서는 전략적인 플레이가 좀 나올만 하거든요. 사실상 듀얼 토너먼트는 진짜 패자전부터 패자전 그리고 최종전 여기서의 그 진짜 짜릿하고 가슴 떨리는 맛이 최고인데 1, 2경기에서 뭔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단판입니다. 단판 235일 만에 돌아온 스타리거 전 경기는 김민철과 정승일이 장식합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죠.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WCS 코리아 시즌 2 옥션 루키 스타리그 32강 자 지난 대회 우승자 김유천입니다. 자 붉은 색이고요. 그리고 EMS 선은 자 파란색 정승일입니다. 자 외국 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네, 참 더 멋있어졌네요. 네, 그 당시에 듀얼 토너먼트에 올라와서 슬레이어스 소속으로 경기에 나왔었는데 예. 그렇죠. 네, 예. 그 이후에 사실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원래 감염증을 잘 쓰고 가스를 가스유닛을 특히 사용을 잘하는 정승희 선수가 이번 시즌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운영 스타일을 좋아하고 뭐랄까요 거의 모든 유닛을 예, 특히 이제 종족전 할 때 테란전이나 프로토스 할 때 서로 간에 그 모든 유닛들을 뽑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멋진 대회전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플레이하는 게 정승희 선수예요. 아, 뚫을 거면 뚫어봐. 김민철의 철벽을 뚫겠냐 이거죠. 네, 아무리 때려봤자 때리는 사람만 아픕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죠. 네, 이신영의 압도적인 공격력을 상대로도 그것을 버텨내고 역전을 만들어낸 사나이죠. 네, 그래서 김민철 선수가 첫 경기 스타트는 확실히 저그 대 저그가 변수가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죠. 앞마당 15 앞마당 할 때 뭐 10못 해가지고 초반에 맹도수 올인오는 거 외에는 중반까지 넘어가면 멀티태스킹이 가장 중요한 종격전이 또 저그전입니다. 네, 김민철 저그전 승률이 80%가 넘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저그 선택했죠. 네, 그러니까 네. 찍은 거죠. 네, 양 선수가 모두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의 초반 플레이를 의식해서 선못 스퍼닝풀을 먼저 짓고 하는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뭐 덜어 있고 그런데 지금은 두 선수 모두 과감하게 앞마당 멀티를 차지하면서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3경기 네. 5경기 후 승자 그리고 상위론 진출자가 나오면 바로 이 조파를 모셔서 선수의 아주 생생한 그런 또 그렇죠. 진출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의 빌드도 뭐 거의 같네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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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말은 스타리 근데 군단이 진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이 스타리가 연속된다고 그러는데 허영무가 우승하면 골든바우 주는 겁니까? 아 줍니다. 줘요? 네. 확실한가요? 줍니다. 예. 확실하게 줍니다. 확실하게 네. 주고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았을 때 이미 허영무는 자신의 인터뷰에서 골든바우 줍니다. 자기가 먼저 네. 사실 네. 당연히 저희는 줍니다. 아직 네.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본인이 3회 우승하면 줍니다라고 인터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네.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아, 허영무 잘한 거죠? 네. 네. 그럼 이영호가 1승도 추가하면 공직전 스타리가 100승인데 네. 그것도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 됩니다. 네. 네. 이영호 백승 네. 찍으면 핸드프린팅 합니다. 야 핸드프린팅 네, 네 번째 그렇죠. 이면 홍진호 송병구에서 핸드프린팅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한 번은 GSL 한 번은 스타리그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뭐 그 영속성 대회의 영속성 아 이거에 대해서 아 조금 이상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스타리그는 스타리그고 GSL은 GSL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각자의 대회 번갈아 가면서 하지만 각자의 대회로서의 정체성과 기록의 어떤 연속성 이런 거 다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게 WCS의 현체됩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예, 지금 티빙 스타리그 때 올라왔던 선수들이 7명이고요 옥션 스타리그 때 올라온 선수가 6명입니다 이번 시즌에 말이죠. 옥션은 자날이었잖아요. 네, 옥션이 스타트였고 그렇죠. 티빙 때는 이제 브루드원데 브루드원데의 선수들이 네. 이번 시즌에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네, 재밌는 거는 또 이제 옥션 때는 이제 그 협회하고 비협회하고 해가지고 예선을 따로따로 예, 각자 따로 해서 이제 8명씩 뽑아서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올라왔던 선수 중에서는 6명 그리고 그 이전에 브루드워 단계였던 티빙 브루드워 마지막 때였던 티빙에 올라왔던 선수들이 7명 물론 뭐 겹치는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협회 기준 온다면서 계속 연결되고 네. 있는 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네, 네. 맹독충 둔지 망선 등 일부 직전 네, 서로 맹독충 둔지 거의 만들었고요. 정승희 선수가 조금 더 수비지향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김민철 선수는 저글링을 꽤 어느 정도 생산을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맹독충 소수를 만들면서 수비하고 오히려 중반 원래 정승희 선수는 멀티 많이 하고 그쵸. 예전에 테란전을 상대로 할 때 여왕을 주력 유닛으로 선택을 하면서 아주 이색적인 경기를 만들어내기도 네. 했었죠. 네. 그만큼 자신만의 색채가 뚜렷한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특이하고 특히나 이제 프로토스전 할 때 보면은 정말 감염충 많이 쓰죠. 네, 네 잘 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정승일 선수가 가시촉수를 먼저 건설을 하길래 공격의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 뭐 당장 그 생산하고 있는 병력과는 별개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그건 아니고 역시 또 진화장 지으면서 업그레이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뀐 것이 UI가 바뀌었죠. 네, 저희가 보는 거. 글씨가 좀 큼직큼직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좀 전체적으로 싸우는 진영 전체를 더욱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또 오른쪽 하단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또 이번 시즌을 위해서 조금씩 이제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그렇죠. 중간 하단에 뭐 비어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야, 좀 시원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시원합니다. 예, 더 많은 정보를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달까요? 이렇게 좀 보면은 프로덕션 이렇게 뭐 생산창과 유닛창과 이런 걸 갖다가 좌하단에서 이제 네, 꾸준히 네. 계속 보여주긴 오.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유닛의 어떤 업그레이드 상태 뭐 이런 것 같은 네. 게 약간 헷갈리고 막 이럴 때가 좀 있는데 그런 것을 보기가 좀 편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군단의 심장 넘어오면서부터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하는 선수가 많이 적어졌죠. 바로 뮤탈리스크 선택입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뮤탈리스크를 갈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 뮤탈을 갔죠. 왜냐면 제 힘을 들여 점막도 늘리고 있었고 저글링이 죽기 직전까지 진화장을 보지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뻔히 뮤탈인데 라는 것을 알고 있을 만한 네, 상태라서 여왕을 추가적으로 찍어주면서 예, 바퀴의 공격력과 방을 업그레이드까지 꾸준히 눌러주고 있는 게 정승희 선수예요. 그렇죠. 역시 김민철은 뮤탈 좋아해요. 예, 예. 그리고 당연히 아무리 그 다수의 여왕을 확보하면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도 이제 앞마당만 먹고 승부를 하는 게 아닐진데 앞마당 이후에 추가 멀티까지 정승일도 지금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뮤탈리스크의 기동성에 굉장히 많이 휘둘릴 수가 있고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승일 선수가 바퀴가 나오는 타이밍에는 공세적인 이런 그 태도를 좀 취해야 되는데 그쵸. 네. 일단 병력 전진 배치. 야, 네. 그런데 김민철도 그냥 넘어가진 않는데 뮤탈 나올 때까지 한번 상황 조성합니다. 네, 바퀴가 좀 맞아주고 네. 여기서도 네. 김민철 선수가 약간 이득을 좀 그렇죠. 보긴 했고요. 네, 그래도 점막을 멀티 지역과 본진 지역 간에 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을 모두 다 해놨죠. 이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여왕을 꾸준히 계속 눌러주고 있고 공일업, 방일업 여왕이 상당히 좋고요. 포자 속수 그냥 하나씩만 있어도 요즘에 포촉 보면 네. 뮤탈리스크가 그렇죠. 무서워서 도망가는 시대가 왔죠. 정말 무섭죠. 예, 진짜 뮤탈리스크 숫자가 이제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막 세 줄, 막 두 줄 반, 막 이렇게 되면은 뭐 별로 안 무섭죠. 예, 후두둑 때려 그냥 예, 부숴버리면 되는데 예, 초창기에 몇 개 안 될 때는 그래도 한 한 줄 이상 이렇게 될 때도 포자 속수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뮤탈 나오기 시작했고 김민철도 바퀴 준비는 합니다. 빌드상 네. 뮤탈을 찍어서 멀티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예, 주위에 떠있는 상대의 대군주를 잡음으로써 정보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거죠. 그리고 엇박자 바퀴 네, 이런 것들을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빌드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뮤탈리스크로 시간을 벌고 바퀴는 찍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상대가 러시 오는 타이밍에 한 대략적으로 한 4, 5분 정도의 시간을 네. 버는 거죠. 그러면 바로 군단 숙주를 대고 한 방에 생산해버리게 되면 상대방을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어. 맞을 때 정확히 상대자의 군단 숙주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네.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 뮤탈리스크 위주의 포자 축수가 이제 최근에 상향되기 전에 보면은 정원의 정원가 너무 뮤탈리스크 싸움 과거에 이제 브루도어 같은 예, 이런 싸움이 된다 이런 불만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도 나올 땐 나오고 막 어쩔 땐 울프라도 막 나오고 예, 재밌는 양상들이 막 나왔거든요. 근데 포자 축수를 강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전에서의 뮤탈리스크를 약화시켰더니 맨날 바퀴 싸움만 나왔단 말이에요. 매일 바퀴 싸움. 근데 오늘 정말 정원의 정부에서 5만 유닛이 다 나오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기가 나올 네. 네, 그림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대군들 4개째까지 끊겼죠. 예. 그 뮤탈 나온 다음에요. 네, 이것이 뮤탈리스크의 장점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없죠. 바퀴가 오든 저글링이 오든 맹독충이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늘 때릴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뮤탈로 시간을 벌면서 제이멀티 완성. 어떻게 보면 저그대적의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저그대적의 미래다라는 걸 지금 김민철이 네.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딱 하나 정승일이 아주 많이 앞서는 건 업그레이드입니다. 압도적인 업그레이드를 바탕으로 바퀴 기동성을 이용해서 그렇죠. 득점을 한번 하는 게 가장 정승일에게 네.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런데 김민철은 병력 조합하고 있어요. 네. 맞죠? 뮤탈리스크의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업그레이드된 건 아니고 속도가 좀 빨라지고 예, 그리고 이제 체력 재생이 비전 투시에 빨라진다는 거 뭐 이런 거 정도였는데 뮤탈리스크가 왜 그 정도로까지 더 기승을 부리게 되었느냐 하면 예, 그것은 뮤탈리스크의 강화보다는 감염충의 약화. 감염충이 진균을 던지면은 던진 자리에 있는 애들이 그냥 걸리는 게 아니라 투사체가 날아가는 미사일이 날아가고 적중을 해야만 진균 번식이 맞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뮤탈리스 속도 더 빨라지니 그래서 감염충이 약화된데 누가 뮤탈리스 상대로 진균 던지냐 말인데 진짜 감염충 마스터인 예, 정승희 선수는 감충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감염충으로 저 뮤탈리스크 내가 한번 어쩌가 한 번만 맞으면 끝나거든요. 네, 네. 온갖 눈이 다 나오는데 히드라 빠질 수 없죠. 네. 다 준비합니다, 양 선수들. 이미 저 뮤탈리스크는 시간 벌기용이었고 주력이 네, 아닌 상황이 된 상황에서 이제 잡혀는 별로 상관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최대한 시간 벌어놓은 다음에 이 병력으로 일꾼 한번 잡으면 돼봐. 적죠. 네, 여기 일꾼까지 한번 가서 안 될 것 같은 빼기. 네, 벌써 일꾼도 50개 많아요, 50개. 훨씬 많죠. 운영이 여유가 있고 네. 정승희 선수는 경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지금 당장 딱 네. 위기에 닥친 거 그것만 겨우 모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이의 날개와 완전 똑같은 운영으로 하면서 그렇죠. 히드라 리스크를 대거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내수출 8개, 10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이러면서 뭐 감염층을 오히려 김민철이 몇 개 섞어도 되는 거고 힘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저 모두 봤어요. 4기지 가져가는데 네. 김민철이요. 저그 대 저그는 역량 차이가 약간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수진 선수가 좀 부족해, 아니 뭐 테란전도 아직 승률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이 보완을 했고 포스전 많이 강력해진 모습이고 그런데 저그 대 저그는 군단의 심장 넘어와서 정수진 선수 전적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던가 아니면 뭐 예선에서 그것도 고석현이든가한테 2대1로 진 거 하나 있죠. 예. 군단의 심장에서의 저그대저그 네, 본진 뮤탈 너무 적거든요. 상대 본진 예. 뮤탈로 치고 있고 네, 앞마당도 두드리고 있고 네, 정신없게 상대방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없던 데는 뮤탈로 추가되기 때문에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 거의 다 찼습니다 지금요. 네, 바퀴를 이쪽 저쪽으로 나눠서 네, 치고 있는 모습. 여기에 감염충으로 와 진짜 이거 예, 수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자, 아무튼 진짜 여기저기 진짜 계속 뭐 다니죠. 신대 저기 깜빡깜빡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멀티 수비해내야죠. 네, 본능적 설마 이 번식지는 파괴당하지 않은 선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은 저 군단 숙주나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당하지 않는 네, 정리까지 나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면 쪽 자, 계속 군단 숙주 압박하고 있고요. 와, 완전 여유가 넘칩니다, 김민철. 네. 경력 그대로 다 살았어요. 어차피 바뀐 이거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네,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고. 예, 네, 딱 뭐 쭉쭉 한 뭐 이곳을 200 채울 때까지. 네. 예, 어떤 그 기본적인 운영. 예, 기본적으로 특정 단계까지 최대한 많이 먹고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최적화. 요 차이를 딱 보여주고 나서 200에 되는 순간. 계속 경력 바꿔주기. 네, 그쵸. 네. 자, 기본병도 이거는 이게 핵심이에요. 주력이 왔어요. 아~ 여기서 싸우면 결국 지죠. 나가서 한번 네. 싸워주는 타이밍을 만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히드라 리스크에게는 진균이 대박 들어가긴 네. 했습니다만 네, 진균 한 방으로 히드라를 모두 네,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네,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좀 앞서니까 병력을 한쪽 방향에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진균 번식을 잘 이용을 해서 맹도수를 잡고 네. 한번 나가야 돼요. 정승호도 한번 나가면 업그레이드 받는데 감지부터 엄청 때려야죠. 엄청 정승일 공짜 유닛에다가 맹도수 때려 박았으니까 네, 여기서 네. 분석 많이 되면 좋겠지만 신축 쿨타임 한번 오기 전에 다 제압해야 돼요. 네, 지금은 나옵니다. 아, 지금 전세가 한 방이 있네요. 와, 김민철 놀라겠습니다. 왜냐면 네. 이 타이밍에 누가 이렇게 맹독충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상대 식충 죽이고 그런 다음에 딱 그 쿨 타이밍 없을 때 네. 나가 잡았거든요. 오, 오늘 정승이 네. 이 정도 위기 때 저는요 김민철 디펜딩 챔피언이 엄청나게 놀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뚫어냈어. 뚫어내고 맥 중앙까지 전진했습니다. 네. 판단력이 훌륭했고 판단 자체도 옳았고요. 옳았던 데다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공짜 유닛에다가 맹독충을 갖다 봐. 이런 판단을 누가 네. 어떻게 합니까? 예. 자, 그래서 김민철은 4기지가 있고요. 자, 머리춘 네. 계속 조금씩 앞선 있습니다. 김민철 방금 전에요. 예,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고, 예, 돈이 많거든요. 대군주가 잡혀서 예, 지금 인구수가 막혀 있는 정승희 선수인데 이럴 때 병력 한 번 나오면 디펜딩 챔피언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타이밍을 놓쳤고, 그렇죠. 그래서 김민철이 다시 한번 수비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기 네. 위한 바퀴 움직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왜냐 네. 돈이 많으니까. 예, 네. 그 이제 다 막아내고 나서. 예, 보유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유닛이 뭐 바퀴 히드라 뭐 또는 이제 바퀴 저글링 맹독충 뭐 이런 형태로 그냥 일반 유닛들이었다면은 한번 역러시도 예, 가범직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감염충들이 좀 많이 살아남은 데다가 만화를 많이 써가지고 예, 어떤 직접적인 병력 자체가 조금 부족했던 상황에서 예, 한번 추스렸고요. 오, 둘 다 200 꽉 채웠거든요. 결국 저기 저기는 바퀴와 히드라다. 네. 네, 서로 바퀴 히드라로 입에 네. 꽉 채우는데 여기서 현대계 통해서 여왕 잡고 뒤를 쳐요. 히드라 리스크 스피드업 못하게 하는 것도 네. 되게 좋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식의 그 여왕과 바퀴가 적어요. 네, 바퀴와 히드라 리스크 싸움일 때는 어떤 포메이션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네, 뭐 이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그런 싸움에서 감염충의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정면 승부만 하지 않고 여기저기 치면서 상대방 힘을 빼고 있어요, 김민철. 네, 오른쪽에 세 개를 놓쳤죠. 김민철은 시간 범위 돈 많으니까 네. 이긴다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기지가 몇 개인데 다섯 개인데 지금 만들었기에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뭐 일꾼 숫자 제외하고 기본적인 병력의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김민철 선수 앞선다 해도
비율이 그리고 비율과 조합이 정승희 선수가 좋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싸움을 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좁은 데에서 싸우면 그렇죠. 좁은 데서 싸우면 정승희 선수가 아주 좋고요. 네. 넓게 펴져 있으면 분명히 김민철에게도 더 좋은 거예요. 네. 여기서도 그래서 좁은 쪽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세이 시장으로 가서 왼쪽 오른쪽으로 붙어서 진짜 만들어지기 전에 빨리 밀어야죠. 김민철도 너무 안 좋은 자리에서 좋자리 자리에 싸우는 자리가, 위험해요. 자리가 너무 여태까지는 김민철 선수가 지속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싸움을 해왔고 그리고 병력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주면서 득점하는 운영이 좋았기 때문에 싸움이 된 거였는데 네 그게 돈이 많으니까 조합의 힘이 조합의 힘으로 뚫어놓은 겁니다만은 이 싸움을 조합으로 이기고요 네. 예, 조합으로 완벽하게 이겼고 네. 김민철은 약간 글쎄요 좀 조분적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군단 숙주 있으니까 그 내기라도 이용을 해서 천천히 병력을 갉아먹어야 돼요 네 기자나 깨피어 그런데 설마 정승인이 첫 번째 경기부터 자. 근데 정승희는 지금 바닥 긁고 있습니다. 거의 뻑뻑기 하고 있어요. 다 짜내고 있어요. 짜냈으면 유턴기 짜냈습니다. 그 짜내기가 빨리 끝내야 돼요. 유일한 해외팀 소속 선수인 정승희 1경기부터 개판을 네, 그럼 지금 유니칸 60 거의 뒤집었어요. 거의 뒤집었어요. 예, 바로 거의 뒤집은 다 뒤집은 거 아닙니까? 180, 이거니까요. 예, 지난 시즌 우승자에다가 그냥 지난 시즌 우승자가 아니라 저그 최강 최고의 두 명 중에 하나 신노열과 김민철 둘이 또 시즌 파이널에서 붙어갖고 그 신노열을 또 3대1로 제압을 했잖아요 네, 그 저우 중에 네. 완전 최강 막 이런 거였는데 오 정승희는 네, 끊으러 가야죠 정승희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쉽다고 디펜딩 챔피언 날아가고 싶다고 이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이야기 바짝 올라가요 내가 신노열만이 이게 아니라 고개 갸우뚱 정승희 김민철이 바랄라 말이에요 바랄 80번째가 넘는 정우성 승리를 보였죠 김민철 네. 본인이 찍었거든요 정승희를요 야, 뭐 내가 만만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사실 글쎄 그냥 무난하게 김민철 선수가 이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지금부터 네. 그 맹독치고는 10층 잡고 컨트롤하는 거 보세요 네 고개 못 들을 줄 알고 한마디 드러내면서 내가 왜 유럽 북미 안 가고 내 대한민국으로 왔는지 내 고국 대한민국으로 왔는지 실력이 있으니까요 김민철 잡았습니다 정승희 그 식충이 공짜 유닛이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맹독충이 식충 천정인 건 맞죠 네 공짜 유닛을 제외하면 근데 식충을 딱 나오자마자 순간 딱 제압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다음 식충 풀타임 돌아올 때까지 군단 식충 본체 자체는 그냥 깡통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하면 식충 제압하고 그 사이 타이밍에 군숙을 제압할 수만 있다면 맹독충 써주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럼요. 스케일업 없는 리버, 인터셉터 없는 캐리어. 캐리어.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 상대방을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와, 정승희 선수가 항상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경기가 길어지고 마무리 피니시, 그러니까 카운터가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에서도 망설임이 없었고 그렇죠. 디펜딩 챔피언이 이렇게 이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분위기가 여러 가지 말해서 확실히 김민철이 좋았거든요. 이제 다 조여놓고 본진 치고 막 이런 신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정말 들으면서 우르르 그냥 물어져버렸어요. 네, 그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김민철 선수의 군단 숙주 조이기를 확 뚫어낸 다음에 영어로 샥 하고 예. 네. 그렇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분이 확 막 들뜨잖아요. 예, 지난 챔피언을 근데 나는 지금 감염충 가지고 있었고 마나 약간 부족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추스린 다음에 마나 모으면 조합은 무조건 내가 유리. 딱 이거. 공짜 유닛? 예, 군속 공짜? 진짜 공짜 유닛 뭔지? 진짜 공짜 유닛을 활용하는 유닛의 챔피언이 뭔지를 내가 보여주마. 그렇죠. 돈도 많이 먹었는데 공짜 유닛? 뭐하러써? 나는 돈 조금 먹습니다. 난 돈 조금 먹지만 이거 잘 써서 조합으로 끝내버리겠어. 누가 더 이기냐? 내가 낫다 이거예요. 네, 이거 진짜 대이변인데요. 네. 컨트롤 뭐, 뚫어버렸어요. 예, 전체적으로 결국 운영에서 이긴 거예요. 게다가 경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경기에서 이런 투혼을 발휘를 했고 네 그리고 이 온게임넷과 인연이 있는 선수네요 항상 할 때마다 예선에서 뚫어서 듀얼까지 왔었고 이번에는 스타리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정도 실력과 담력을 보여준다면 네. 오늘 경기 진출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 정승일 그 선수가 일단 그 우리 그 듀얼 토너먼트에 올라가고 한번 떨어졌을 때 이제 뭐 거의 한 뭐 1년 전 근데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진짜 괴로워해도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괴로워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스타리그 또 열리니까 군단의 심장 그때 보자 한번 정승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저는 이렇게 인상이 확 남는 선수들을 기억을 꼭 해놓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페북 친구인데 거기서 와 이 정승일이
뭐 지난 그 예선전 막 이럴 때 살을 쭉 뺀 거예요. 원래 뚱뚱했거든. 네. 네. 자기 관리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욕심이 그런, 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까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이 정신력.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죠. 아니거든 절대로. 네. 그건 어려운 일이죠. 뭐 인생의 목표였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을 때 그때 누가 살 뺍니까? 그냥 안 먹어 살 뺄 수 있고 술 먹어 살 뺄 수 있어도요. 그러니까 확실히 심기일전에서 김민철을 대합하고 승자전에 진출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두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이영호와 신혜범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도 이제 빠른 진행을 위해서 4부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아 곰TV가 솔직히 그 빠른 진행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는 네. 벤치마크 끼겠습니다. 4부터 시스템 해서 바로 이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와 이혜범 신혜범입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자, WCS 코리아 시즌2 옥션 올킬 스타리그 32강 개막전부터 바람이 일었습니다. 탈락한 건 아닙니다만은 디펜딩 챔피언 저스퓨어 자 이영호 모습이죠. 스타리그 기록이 이어지는 스타리그 99승째입니다. 1승 더하면 100승이에요. 와 1승 나왔네요. 기록 제조기 이영호 선수 핸드 프린팅도 한번 딱 볼게 말씀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옥게임 내에 있는 5만 가지 진짜 기록 있는 것 중에서 최연소 모 이건 이영호가 다 갖고 있어요. 최연소 모 이건 이영호가 다 갖고 있고 100승 찍으면은 최연소 100승 최단 경기 100승 이것도 이제 오늘 찍게 됩니다. 100승 찍게 되고 그리고 이영호가 다 가지고 있는 최연소 중에서 하나 못 갖고 있는 게 있죠. 네. 네. 로엘로더 이영호 로엘로더 못했어요. 우승을 세 번 했습니다. 로엘로더 아니고요. 자 이영호 선수 그때 분위기 좋아졌거든요. 지난 대회는 주구멘트에 속해서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만은 자 이번 스타리그에서는 자신의 날개짓을 펄쩍 진짜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요. 자 이에마스터는 신희범 선수입니다. 저고요. 네 신희범 선수 네, TSL에서 LGIM으로 이적을 했고 네 상당히 경기를 재미있게 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땅골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선수 보면 미치죠. 왜냐 땅골점 이 선수도 잘합니다. 네, 원래 같은 팀에 있었던 강동현 네, 이런 선수에게 영향을 받는지는 몰라도 경기를 할 때 딱 보고 있으면 우와 되게 경기 재밌게 한다 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죠. 하비탈리가 전승으로 올라왔습니다. 6W 네, 네, 아니에요. 네, 챌린저리그 뭐 이렇게 뚫는 예, 과정에서 테란방 그것도 3명을 남았고 또 이제 시원해요. 예, 바로 그 지난 그 WCS 시즌 1에 이제 본선에 진출했었던 고병재 예, 고병재를 또 강력한 9비호 1위형으로 이제 격파하고 올라온 예, 그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문제는 상대가 너무 세긴 합니다. 너무 세서 그 누구도 신희범의 승리를 예상하지 바로 지금 한 몇 분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딱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네. 정승이 김민철 있어요. 김민철 이길 것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두 팀 선수들 오늘 저희도 이제 네 4부서 운영하면서 처음 봤는데 경기 재미 끝났습니다. 경기 재미 결승 바로 가야죠. 이영호와 신희범의 대결입니다. 경기 시작하죠. 자 이영호 자 스타리그 통산 99승 스타리그 역사는 계속됩니다. 브레드워 자날 군심까지 1승도 추가하면 이명 홍진호 동병구에서 핸드프린팅 합니다. 날짜 잡아서요. 하여튼 문제는 신희범 야 테란 아무것도 있어요. 네 6연승 했는데 뭐 이영호 선수라고 다를 것 같아 네, 라는 생각으로 이런 뭐 각오로 경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1경기부터 어떻게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네, 스타리그인데 뭐 이번 경기 이영호 선수가 이번 경기 딱 기분 좋게 이기면서 100승 프린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속으로 욕심 진짜 많을 겁니다. 네, 여기서 신희범 선수가 만약에 이영호를 깨게 되면 야 이영호 김빛철이 패가전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신중철로도 이제 옛날 얘기 택배리스장도 옛날 얘기 이제는 새로운 카드 정승의 신희범 완전 시애들 시장이 열리는 곳이 됐습니다. 이영호가 떨어지면요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